네, 이번에 배울 곡은 레위 18집에 수록된 결코 부끄러워 아니하리라입니다. 이 곡은 벌스 부분과 코러스 부분의 두 가지 스트럼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벌스 부분의 스트럼 패턴을 조금 느린 템포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Down, up, down, down, up, down, up, down, up, down, down, up, down, up. 코러스 부분에서는 템포가 170이 넘는 빠른 리듬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코러스 부분의 스트럼 패턴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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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down, up, down, down, up, down, u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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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down, up, down, down, up, down, up. 이와 같은 패턴으로 곡을 연주하시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카이로스 곡을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싱코페이션 부분에서는 다음 박자의 첫 리듬을 생략하여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